세종시의 어느 어린이집 교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원생을 학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생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면서 그녀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를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생의 보호자들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어지는 민원 앞에 결국 어린이집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을 약식 기소해 2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부당하다면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달리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실형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더 중한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며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여기에도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무고는 잠시 동안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무고 대상의 삶과 영혼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진짜 학대 피해자들이 상처를 알리고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에 돌이킬 수 없는 분실을 불신을 남깁니다. 세상의 말과 달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이 이르는 사람만큼 생명의 무게를 무겁게 바라보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그게 가장 무겁고 소중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살인에 준하는 내용으로 기소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였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예, 오프닝 좀 보겠습니다. 이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강근양님. 어린이집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와 자기는 소중하지만 교사와 다른 아이들은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보육교사에게 약자를 향한 괴롭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인의 선택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팠는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사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예 보내주셨습니다. 정재영님, 옛말에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라고 했는데 오프닝을 들으니 웃지 못하겠네요. 신나래님, 안타까운 소식이 마음이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주셨습니다. 재판부에서 가해자들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태도가 괘씸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사람이 죽었는데 최초 이거 약식 기소해서 200만 원 벌금 때린 검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게 이렇게 쌓이면은 그런 조직은 망하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허지웅 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4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리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11시에 무조건 허지웅 쇼 듣는다. 외우세요. 11시에 무조건 허지웅 쇼 듣는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막 커피 쿠폰을 남발하고 있죠. 앞으로 한 2주 동안 커피 쿠폰을 예, 막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변함없이 야사의 달인 선신 교수님 그리고 한식 인문학의 저자 권대영 작가님과 함께
한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먹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목요일에 나누는데 오늘 뭔가 요일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2편 시점, 오늘은 익명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익명인데.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시집을 자꾸 꺼내들게 되네요. 점심 먹고 10시간에 시집을 읽고 있으면 부장님이 시집이 밥 먹여줘? 밥 먹여주냐고? 그런 시간에 어학을 공부하든지 시집 본다고 승진이 되니? 이렇게 핀잔을 주십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시를 읽는 건데 자꾸 핀잔 붙여주는 부장님 때문에 점심시간에 시집 읽는 것도 참 눈치가 보이네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뭔 상관이지 저희가? 어렸을 때 시인한테 두들겨 맞은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무례하네요. 예. 완전 뭐 식사 시간이나 회식할 때 좀 한번 좀 정색하고 한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이 사람들 많을 때 업무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괜히 또 이제 뭐 자기 직책도 있고 사람 눈도 있어서 좀 더 삐뚤어지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한번 정색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은 안 돼요. 이상한 일이죠. 뭔 상관이죠 이거. 자, 문대희님. 요즘 우리 부부가 야근이 많아서 3학년, 4학년 두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만 좋아하고 채소를 먹지 않아 늘 고민이었는데 애들이 채소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어떻게 채소를 먹였냐고 물어봤더니 콩나물밥, 가지밥 이렇게 채소를 밥에 넣고 양념장으로 비벼서 주니 딸들이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정말 천재예요. 엄마 고마워.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확실히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지금 경험을 이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0121님, 헬스도 못 가고. 아, 이거 너무 공감된다. 자, 헬스도 못 가고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지쳐서 새벽에 우유 배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일하는데 오늘이 첫날이었어요. 손이 시려서 장갑 끼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웅디가 열심히 하라고 힘 좀 주세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건강에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이게 안 해보던 일이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안 해본 일을 해서 뭔가 그 성과가 생기면은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예, 좋은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막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건강은 조금 조심하시고 예, 특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자, 전지적 2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훈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SBS 라디오 지방령 5분 대기조라고 해주세요. 5분 대기조 썬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추석 연휴 내내 방에 박혀가지고 예.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당에는 풀이란 얘기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지마. 풀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이번 주는 각 방송에서 이 말 다 쓰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한식 인문학의 저자이시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농수산학부장을 맡고 계신 권대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뭔가 박사님 같으세요. 제가 원래 그 생명과학자입니다. 아, 예. 예. 생명과학 뭔가 예. 약간 아톰 만든 박사님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 제가 진행하는 역사 팟캐스트가 있어요. 예. SBS의 떡국열차라고. 예. 한 1년 전에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어떤 면에서? 어떤 예? 면에서? 어떤 뭐 면에서? 나중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겠지만 고추가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들어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걸 생명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중과학적으로. 아, 정말. 예.
아, 그 과거의 문헌을 통해서 보통 그런 건 이제 뭐 입증이 되었다라고 예. 얘기하기 쉬운데 그걸 예. 아예 그냥 유전학적으로? 예, 생명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예. 보통 이제 우리 음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했던 음식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보통 아버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어떤 문헌에서라든지 뭐 예. 한자 기록에서 찾으려고 하셨던 분이 우리 그 고추 우리 음식의 기본인 고추가 임진한 뜻 들었다고 잘못 이야기한 거 진짜. 어, 시작하자마자 뭔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때는 예. 같은 세대니까 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고추는 임진왜란한테 일본에서 건너왔다.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일본은 근데 왜 매운 걸 안 먹지? 그렇다면 일본에도 고추로 만든 음식 있어야 돼요. 예. 없잖아. 없어요. 짜기만 무지하게 짜죠. 일본 그죠. 음식. 그게 이제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또 생명과학, 식품과학, 그다음에 농경학적으로 이런 걸 분석을 한 것이죠. 아, 쇼킹, 쇼킹. 어우, 장난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뭔가 엄청난 신뢰감과 파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식 인문학이란 책을 내셨는데 부제가 음식 다양성의 한식. 과학으로 노래하다. 이거 부제만 들어도 또 방금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예.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 다 전부 다 과학적으로 그 유래를 좀 따져보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한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버지들이 예.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너보다 잘 안다. 내가 한자를 알기 잘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엄마나 뭐 하는 것들은 이제 너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거 하는 거군.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이제 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잘못 배운 것이죠. 잘못한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고 예. 그게 이제 권위가 들어가니까 학문적으로 그치.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오류를 갖다가 뒷받침하려고 많은 설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예. 있어 보이려고 영어 쓰는 것과 같이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있어 보이려고 예. 순 우리말이 있는데도 한자를 섞어 쓴 거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그 유래나 이 어떤 그 경로를 밝힐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긴 한데. 그렇죠. 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서 고추의 품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세계도 안 날아가 보고 세계 음식도 안 보고 그다음에 생명과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복유설이라는 책 하나만 가지고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예. 하는데 그 다른 문헌 같은 거는 또 얘기가 안 했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 고추가 들어왔다는 모든 문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무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헌학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으로도 식품학적으로 보면은 고추 그러니까 멕시코 고추로 김치 담그면은 절대 담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예. 담가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너무 매워서. 아, 너무 매워서. 그게 할리피뇨나 뭐 아히라고 그렇죠. 하나요? 예, 예, 이 젖산 발효가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안 돼요. 예. 할리피뇨로 만들면. 예. 그거 먹으면 또 죽어요. 죽기까지 하네요, 정말. 그렇죠. 지복유설이라는 게 예. 그 태국 고추나든지 그 인도 고추 매운 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상들이 이제 가끔 우리 고추는 술에 타 먹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곧불 걸릴 때나든지 추울 때 그래 맞아요, 먹었는데 맞아. 김종서 장군도 겨울비 장군님이 장군님께서 예. 감기 걸리셨을 때 겨울에. 술에 고추 타셨다는 그래요, 기록도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 먹던 거를 태국 고추를 타서 먹다가 죽은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복유설을 쓰게 된 동기예요. 지복유설이 그러니까 그 고추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설의 유래인 거죠? 그걸 갖고 근거를 들었죠. 그분들이. 근데 저도 참 이게 말씀드리면서 수긍이 가는 게. 한자책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만 하더라도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보도하는 매체마다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나중에 우리 후손이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주장해버리면은.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예. 한 40년 전에 배운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중남미에서 고추를 가지고 일단 유럽으로 갔다가 인도 찍고 동남아 찍고 일본 찍고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콜럼버스. 왜냐하면 고추 품종이 뭐 한두 품종이면 돼요.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진화가 300년 안에 절대 진화가 될 수가 없어요. 300년 짧죠. 예, 진화가 되려면 300만 년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품종 하나 가져와 가지고 어.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우리 고추로 됐다. 그건 어. 과학적으로 넌센스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냐면 그럼 콜럼버스가 지금 고추 품종이 70, 80종이 되는데 그 품종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각 나라에 기후라든지 풍토에 맞게 나눠져서 그걸로 했다면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또 가능하지가 않죠. 아 네.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가능하지 않겠네요. 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 022 하나님. 웅디 안녕하세요. 파워 FM, 러브 FM 왔다 갔다 하는 메뚜기 청취자입니다. 드디어 제가 갑질할 시기가 왔네요. 제가 어떤 프로를 대답할지 웅디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뭔가 협박을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2주 동안은 모르는 번호 서울 02가 뜨면 무조건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썬킨 교수님은 맨날 이제 보통 이 코너에서는 거의 중국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일본 얘기도 해요. 한식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그 마이클 잭슨이랑 입맛이 비슷해요. 마이클 잭슨이요? 네. Excellence in Flight, 썬킨 Air. 마이클 잭슨이 그 항공을 타고 가다가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와가지고 먹고 반해가지고 그걸 할리우드에 이제 소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빔밥 싫어하는 외국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비빔밥이 맛있어요. 일단 참기름이랑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빔밥 좋아해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네.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비빔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을까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죠, 사실은. 비빔밥을 반드시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까? 아니, 틀리는 말이에요. 아,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비빔밥이라는 거는 비빈다가 돼 있어야 돼요. 비빈다. 비벼서 만드는 밥이에요. 예. 젓가락으로는 비빌 수가 없어요. 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뭐가 있어야 비빈냐면은 고추장이라든지 참기름이 있어야 비비는 거죠. 아. 그거 없으면 비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사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비벼 먹으면서 옛날 말로 부빈다. 부빈다. 예, 부빈다. 그래서 부비음밥, 비빔밥. 했는데 젓가락으로 비빈다 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옛날 그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야 이거 젓가락으로 비벼야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정설이라고 했던 방송 중에 몇 개 본 기억이 예, 나는데. 그거 뭐 어느 그 옛날에 그 비빔밥 어느 식당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정말 우리 영어로도 비빔밥이 돼야지 섞음밥이 될 수는 없어요. 아, 섞음. 그래서 비빔밥의 핵심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고추장하고 참기름이에요. 근데 그 일부 이제 그 비빔밥 집에 가면은 선전을 그 이 소개를 해놓은 글을 보면은 비빔밥이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이제 골동반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골동반이란 요리가 또 따로 있어요 비빔밥이. 그렇죠.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틀린 얘기죠. 아, 그러니까 다 중국에서 왔대 다. 그러니까 다 중국 그 내가 들었다고요. 자꾸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양반들이 이제 우리 비빔밥이라고 쓰면 되는데 영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믹스드 라이스 베지터블로 해가지고 비빔밥이 섞음밥이 돼버렸든지 그런 메뉴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하든지 예,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비빔밥이라는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한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한자로 쓰는데 중국에 이제 그 섞어서 만든 그 국이 있으니까 골동갱이 있으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골동반이라고 썼지. 골동반이 그래서 비빔밥의 어원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 비빔밥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튀겨서 만들지 튀기면 제일 맛있거든요. 신발도 맛있죠. 네, 모든 맛있습니다. 네. 모든 맛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맛있는데 맛있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나물이라든지 그걸 맛있게 하는 방법적으로 이제 비빔밥을 그 우리나라에서만 했었지 중국에서는 발생할 이유도 없어요.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자꾸 우리나라 음식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아, 그렇습니다. 잘못된 얘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이거는 중국에서 오고 저거는 일본에서 오고 뭐야 우리나라 뭔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민족과 중국하고는 민족과 문화와 문명이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닭도리탕 있잖아요. 요거 한동안 닭도리탕이라고 쓰면은 되게 못 배운 사람 취급을 했었어요. 아니, 방송에서 쓰면 안 됐어요. 예, 아예 그냥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일본 말이라고 도리가. 요건 어떤 겁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죠. 틀린 얘기죠. 예, 왜냐하면 방송에서 쓰면은 항상 내가 배운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으로 그렇게 항상 간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음식은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살 우리.
조상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맛있게 먹고 그렇게 조상들을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런 문화지 배우고 못 배운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가 만약에 지금 주장하는 것이 국립국어원도 그렇고 도리가 일본어의 세다. 그 써서 안 된다 이건데 그거는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나라 음식 이름은요 항상 닭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리해서 만든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탄이라고요. 아,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탄이다. 예, 예, 예. 도려내다 할 때. 도려내다. 그러니까 칼로 할 때 이제 도려내서 가져오는 건 도려 가져오는 거고요. 칼로 이렇게 치면 도리치다가 되는 거거든요. 도리치다면은 순한국어네요. 예. 순한국어죠. 근데 이제 그 옛날 80년대에 고스톱이라고 있었거든요. 고스톱. 고스톱판에서 고돌이라고 해서 지금 다 나가지. 예, 고돌이라고 해서 그걸 세를 했는데 그거 하나 좀 일본말 돌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스톱판에서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은요 닭, 새 이렇게 두 개 절대로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그럼 닭도 일본어로 써가지고 이와도리탕이라고 하지 왜 닭 도리탕으로 하냐. 그것도 맞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닭도리탕이 일본에 음식이 있었고 우리나라 들어왔으면은 그 언어도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닭도리탕 만들어 먹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영어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우리 말만 알지 우리 글자도 모르신 분들이 붙인 이름이 우리 말이죠. 아, 자 청취자분들 지금부터는 어렵게 닭볶음탕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닭도리탕이 순우리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도리치기. 자 여기서 오늘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고추하면 떠오르는 신인 가수가 있습니다. 부캐 이름이 캡사이신이에요. 매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이 개그우먼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김신영, 2번 송은이, 3번 신봉선. 힌트 좀 주십시오 교수님. 선킴을 신봉하라. 신봉 선킴.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나이에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3번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싸이의 환희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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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좀 닭도리탕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 좀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지금 너무 명쾌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닭볶음탕은 진짜 이상한 게 발음도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과정도 없어요. 아니 복지를 안 하는데 이게 왜 닭볶음탕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걸 지상파에서 왜 그렇게 쓰라고 강요를 하냐고. 국립국어원 보면은 돈가스 솔직히 일본어에서 나왔잖아요. 예. 돈가츠레스에서. 예. 국립국어원 들어가면 돈가스의 그 순화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몰라. 돼지 너비구이 튀김. 어... 저기 이모님 돼지 너비구이 튀김 치즈로 하나요? 그럼 돈가스가 안 돼요. 굳이 언어의 강박을 내리고 느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현진님. 아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백종수님. 올해 농업을 시작한 청년 농부입니다. 고추가 주작물인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상식을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115님. 어설픈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의 맛있는 음식을 잘못 왜곡했군요. 김하나님 핸드메이드 공방 작가예요. 작업 중에 듣기에 참 유익한 내용입니다. 이런 방송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뭐 콜럼버스의 말이 맞다면 그 중남미에 있는 할리피뇨를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김장을 한다고 하는데 애니깽 기억나시죠? 애니깽 영화. 영화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조선 농민 노동자들이 이제 멕시코로 가가지고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멕시코에서 나는 그 할리피뇨나 아히를 가지고 김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요. 아 심지어 김장을 직접 해보신 거예요? 먹어야 거기서? 되니까 김치를 거기서도 애니깽 노동자들이. 옛날에 그 파독 광부. 그 간호사분들 네. 그 와중에도 다 이렇게 김치찌개 만들어 드시고 애니게임 영화를 만들어드시고.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꽤 되시네요. 저요? 네.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혀 조금도 추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고추 독살설. 이게 이제 일본 전래설을 이야기할 때 갖고 나오는 건데 우리 고추 얘기 거의 다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로 이 고추 독살설 얘기만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음식으로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일본에 없는 음식이 그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고추 임진왜란설을 그 합리화시키려고 그 우리나라 민족을 그 독살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아 고추를 죽이려고 예 네. 아니 조총을 쏘면 되지 그쵸 조총을 쏘면 되는 거지 로봇태권불 깡통 로봇도 아니고 그걸 고춧가루 던져 그걸 어둠 K 뭔 본부에서 또 그걸 갖다가 방송을 또 했어요 지상파에서 네. 아니 교수님 그 반대로 네. 그 행주산성에서 이 권여장군과 기타 등등 네. 우리 네. 아녀자 부녀들이 네. 오히려 우리 측에서 고춧가루를 외병들한테 던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 네. 임진왜란이 1592년 그 4월 12일 날 일어났거든요. 예. 행주 대첩은 그 다음에 2월 12일에 일어났어요. 예. 그때 가져왔으면은 그 언제 심어가지고 그러게요. 경작을 언제 해서 언제 가루로 빻아서 이걸 또 그것도 맞지 않은 말인데 그렇게 자꾸 이제 자기 고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걸 합리화시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대략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고추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요. 유전자 분석. 예, 고추는 지구상에 196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새에 의해서 전파되다가 한 3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그 새에 의해서 각 지역에 그 전파돼가지고 진화돼서 한 70종, 80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고추도 한 50만 년 전에 지금 50만 년 자생종이 50만 년 전에 벌써 자라고 있다. 그게니까 그 자생종이라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제 근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두 개 품종으로 나눠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품종으로 나눠서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나눠졌는지가 그때가 50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더 보면은 뭐 그 전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품종이 이렇게 우리나라 품종은 또 이렇게 중국과하고 달라요. 다르다. 다르죠. 산초라든지 천초라든지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러면 우리나라 뭐 따로 들어와가지고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뭐 50만 년 전에 자생하고 있죠. 사람보다 먼저 들어왔네요. 그러면 사람은 기껏해야 4만 년, 400만 년. 아 맞아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우리나라의 고추 이용법과 이제 다른 나라의 고추 이용법이 다른 게 뭐냐면 멕시코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라자오라고 향신료 개념이거든요. 예, 향신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젖산 발효를 하기 위한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원료로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교수님 고추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음식을 저요? 다 예. 제가 전문가이신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조용필의 고추잠자리죠. 아 그래요. 고추 많이 하네요 오늘 보니까. 지금 좀 맵게 생겼죠.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추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그 필수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 예, 예. 우리가 고추 얘기하면서 김장 얘기를 했는데 김장 얘기했으니까 우리 김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김치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치를 그 뭐 또 이제 고추가 임진왜 때 들어왔다는 사람들은 그 전에는 뭐 김치가 뭐 그 뭐 중국 거 뭐 중국 거 포차이라든지 일본의 뭐 쭈꾸면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빨갛게 됐다고 하는 그 전에는 백김치라고 백김치 예. 먹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 발달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 음식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때 교류도 없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맛있어요. 예, 튀긴다든지. 뭐든지.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이제 풀이라든지 배추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한데 그러면서 양념이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거는 입맛이 맛있어야 되고요. 또 눈에서도 이렇게 탁 입맛이 돌도록 맛깔을 놔야 됩니다. 네, 그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핵심. 그 팩터가 예. 핵심 그 요소가 고추예요. 아~ 고춧가루예요. 배추가 아니네요. 배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인공이 배추가 아니라 고추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근데 이제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며칠 지나서도 또 먹을 수 있으면 발효가 되고 못 먹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효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어떻게 하면 안전해 먹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먹는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거죠. 아 근데 진짜 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약간 과부한 게 진짜 지금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아니 저는 진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막 이제 어떤 그 자기 직함을 걸고
지상파에서 그렇게 말씀 닭도리탕도 아까 그랬지만 지금도 그 임진왜란 전에는 물김치를 먹었다. 그러니까 백김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김치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교수님도 뭐 아니 뭐든지 다 일본에서 오고 전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그 찌개모노라고 해서 일본의 그 장아찌 있잖아요. 예. 그게 김치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오차이라고 해서 중국에도 그 소금에 절인 배추가 있거든요. 그게 김치의 원조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음식을 볼 때는요. 우리 음식에 그 먹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정신을 봐야 되지 아버지들이 뭐 한자를 보고 나서 우리 음식을 얘기하는 거는 또 배운 사람이 이렇게 고추가 임진왜 때 들어왔다고 한 사람도 S모델을 나오시고 또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맞아요. 또 한자를 또 아시는 분이 그렇게 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들 다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음식의 본질은 중국이 아닙니다. 알타이 민족이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요하문 문명 그쪽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는가를 그다음에 어머니들 어떻게 맛있게 먹었고 어떻게 그거를 보시는 게 맞는 것이지 아버지들이 뭐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이라든지 또 뭐 의례일 때 궁중 음식 그런 걸 보고 우리 음식을 논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실제 봐요. 많은 사람들이 네. 먹었던 음식과는 차이가 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예. 가깝잖아요. 이 한국과 중국이. 그래서 문화권이 우리나라는 요하 문명이고 중국은 황하 문명이고 인종과 음식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짜장면 짬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가면은 입맛이 아예 안 맞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중국에서 짜장면 한국 음식으로 소개하던데요. 한국 음식이에요. 짬뽕도 한국 음식이고. 그런데 우리 요하 문명이 우리 알타이 민족 그런 민족들은 글이 없었고 중국은 글이 있기 때문에 배웠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국 글을 보고 얘기를 해야 배운 사람이 되고 또 지식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나온 것이 문헌학으로 채워지지 않던 진실이 과거의 진실이 그렇죠. 과학으로 채워지는군요. 유전자 분석으로. 예. 야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난다 진짜 이거는. 예. 과학으로 채워져야 돼. 그럼 이 배추김치 우리가 김치하면 보통 배추김치만 떠올리니까 그렇죠? 배추김치 기록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언제 좀 처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라는 표현을 하는 게 사람 인 그러면 사람 인자라고 뭐 언제 나왔느냐 그걸 보면 되거든요. 김치를 나타내는 저자 기록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저자. 네. 그게 이제 세종대왕 때 한자 만들면서 김치 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김치를 알아보면 저자를 보면 돼요. 그 기록은 뭐 천년 전 이전부터 나오고 있죠. 천년 전. 예. 그다음에 그 고추장 같은 경우도 뭐 한 1500년 전에 나오고. 그다음에 초마리라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몇천 년 전에 나오죠. 아 맞다. 이거를 세상에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세종 때 나와 있던 기록을 보면은 기운이 떨어졌을 때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음식에 타 먹으면 기운이 되살아난다. 라는 문헌이 있어요. 예. 그 위라든지 비위가 안 좋을 때는 고추장을 타 먹으면은 좋은 그러니까 식료찬열라든지 식이심감에 다 우리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음식 기록은 그 세 가지로 나와요. 아까 지복유설 같이 먹고 죽었을 때 나오고. 네? 예. 그다음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 맞는 게 지복유설에 보면은 그 술에 남만추 고춧가루를 타다가 먹고 죽었다는 건 그 전에도 술에 고춧가루를 그렇죠. 타서 먹었다는 그렇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추를 타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은숙님 도배봉사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볼륨업 해놓고 동료들과 힘내서 일할게요. 오늘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라고 보내주셨고 9974님 허. 제가 할게요. 허지웅 씨 듣는다고 말해봐요. 지. 지금 전화 오면 02로 전화가 오면. 웅. 웅디가 시켰다고 이야기해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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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웅 씨만 듣는다고? 박수. 라고 사행 씨를 보내오셨습니다. 9974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0958님 파워 FM 11시 DJ 주 아나운서 팬인데도 그 방송 안 듣고 허지웅 씨도만 듣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알쥬? 무슨 말인지 알쥬? 야, 이것도 약간 반할 바인데. 그러니까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지금 이야기가 신납니다. 우리 지금 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치 얘기, 닭도리탕 얘기도 나왔었고요. 우리 한식이 다른 세계의 어떤 그 음식들 여러 가지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교해서 보통 뭐 좀 덜 기름지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뭐 흐릿하게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음식이 예.
먹고 일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오. 열량? 열량? 열량으로 볼 때는 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설거지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70년도에는 우리 음식이 상당히 나중에는 없어질 거라고 많이 예언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어, 정말? 왜냐하면 설거지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어. 반찬 만드는데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반찬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예. 뭐야 일하는 시간보다 놀고 자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예, 예.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데 예. 그런 시대에 정말 딱 맞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칼로리도 많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보통 건강한 물질이라는 건 전부 식물에서 나오거든요. 피토케미칼이라고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 나오고 비타민 C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음식이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중국 음식 같이 여러 종류를 갖다가 한 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그 건강식품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생명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사람의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에 맞게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예, 예, 예. 거기에 딱 맞는 음식이 한식이다. 한식이에요. 맞춤형 식품. 방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우리 음식이 이제 조물조물 이제 나물에 예. 묻혀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있어 보이려고 하는 분들 중에 나물도 사람 중에. 어. 한자로 신라할 때 라자랑 물건 물자 써가지고 신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 신라에서 또 유래한 것이다. 전라도에 라자 써가지고 예. 전라도 음식들을 다 거기서 나온 음식이 나물이다. 그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음식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박사님 짜증났어. 박사님 지금 표정 봐세요. 네, 짜증나 네. 짜증났어. 야,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네, 네. 정말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 우리 음식을 한자로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던 거는 이해를 돼요. 예. 근데 한자로 그걸 써놓으면은 납을 써버리면 전라도 뭐 물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신라 물건 이렇게. 신라 물건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 글 중국은 소리 글자가 아니라 뜻 글자잖아요. 예. 소리를 뜻 글자로 썼는데 그냥 소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뜻을 이해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아. 프랑스를 불란스로 했다가 불교 국가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똑같은 거죠. 네. 네. 그 불이니까. 그러니까. 네, 난초가 많아서 불란스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그 우려가 높은 글자가 네. 한자예요. 아. 또 우리 음식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한자로 썼을 거구나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표음 문자 원 애초에 이제 표의 문자인데 네, 표의 그걸 표음 문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김치를 갖다가 침체로 썼는데 우리 김치가 침체에서 왔다고 해버린 사람 학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잘못된 거죠. 아, 그게 침체? 침체가 이제 담글 침자에 예. 야채 채자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침체란 한자를 보고 이제 원래 김치의 오리지널은 물에 담궜던 물김치에서 시작했다. 아, 또 물김치야? 침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한글 만들어질 때부터 예. 김체라고 있었어요. 아. 그때 조상들이 그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양반들은 그걸 갖다가 한글로 쓰면 좋은데 한자로 또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한글 쓰면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음식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남자가 음식 얘기를 해야 이거는 배운 사람 얘기고 맞아, 어머니들이 있어. 하는 것들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마고 무식해 그렇게 어? 하던 어디서 그 네, 그렇게 한 분 얘기했었어요. 네. 저희는 그걸 찾아내는 걸 정수를 찾아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서 네. 음식 이름을 붙이는 원리 이런 걸 좀 발견하신 게 있나요? 그렇죠. 닭도리탕처럼. 예, 네, 그렇죠.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우랄 알타이 어족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들어 그 우리 어머니들은 재료를 원무대에서 만든 국이든지 탕이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재료를 어떻게 네. 무슨 방식으로 네. 만든 뭐냐. 예. 네. 그러니까 닭을 돌이쳐서 만든 탕. 닭을 돌이쳐서 만든 탕. 닭돌이탕. 근데 중국은 어떻게 부르냐면요. 예. 어족이 다르거든요. 돌이친 닭탕. 아. 영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네. 목적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순이 이제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재료법이 조리법이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밥인가 면인가 예. 이렇게 나온 게 중국식이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산림경제라는 중국 책을 베낀 책들은 한자의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아.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바꾸면서 이중님이가 중부 산림경제를 쓰면서
가끔 이제 그 중국 채가 아니고 이제 우리 거 음식 쓰면서 예. 그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과정이 나오는 걸로 바뀐 경우 볼 수가 있어요. 오, 박사님 너무 좀 이 책 사봐야겠는데요? 아까 책 제목 뭐라고 그러셨죠? 한식 인문학. 한식 인문학. 두 권 사보세요. 하나 줘 주시고. 그럴까요? 네. 어, 진짜 재밌겠는데. 김주현님. 와, 콘대현 박사님. 짱! 이런 코너 너무 좋아요. 역시 역사는 계속 배워야 하는 거군요.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4757님. 오늘 제가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을 완전 뒤엎었습니다.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뿜고 있습니다. 호정 씨 정말 유익하네요. 이선희님.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는 한국 음식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고맙습니다. 9201님. 라디오로만 듣다가 한 날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고릴라를 틀었는데 허지웅 씨가 나와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항상 밖에서 일을 하는데 꾸준히 듣고 있어요. 썬킴 선생님. 저랑 개그 코드가 맞아서. 아주 격조 높은 개그를 좋아하시는군요. 너무너무 웃깁니다라고. 아까 우리 김종서 장군님 말씀 나올 때 겨울빛. 김종서 씨가 부른 거 맞나요? 어 맞아. 겨울빛. 됐네. 됐나요 그럼요. 답답합니다. 아 예예. 예. 어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교수님은 중국 요리가 좋아요 한식이 좋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전 먹는 건 다 좋아하고 남이 사주는 건 다 먹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요리 이름 같은 경우 일명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하는 게 메뉴판을 보면은 다 빼곡한 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옥편 가지고 봐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이제 번체라는 걸 쓰고 저쪽에 간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게 음식 사진을 안 붙여놔. 그러니까 내가 뭘 시켜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 알면 이해를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요리 방법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재료가 나오고. 아, 아까 말씀하신 요리 이름 붙이는 거. 그렇죠. 왜 박사님 말씀하신. 뭐 가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볶는 거고 좌오는 볶다고 그게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돼지고기, 소고기, 뭐 양고기. 그런 다음에 면 아니면 그 밥 이렇게 나와가지고 볶은 돼지 면 같은 경우에는 차오 주로 면 요것만 읽으면은 다 해수. 그 요리 이름 짓는 그 순서만 알아도 진짜 많이 뭐 이렇게 주문할 때 이럴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요 전 요 책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부침개가 뭐 어떤 그 전을 부치는 소리의 주파수와 비떨어지는 소리의 주파수 뭐 이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왜 부침개냐라는 얘기를 할 때 주파수가 똑같아서 주파수가 같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거 조금 뭐 음악을 좀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우리 음식 그런데 하는 얘기는 좋은데요. 그게 우리 음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곡을 하고 있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해도요 그 주파수 다릅니다. 다르고요. 왜 비 오는 날 그런 음식을 생각하냐면은 옛날 시골에서 이제 갑자기 그 비가 오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가깝게 먹을 수 있는 게 부추는 또 그 뭐라고 하는 장마철에도 장마철에도 뭐야 그 잘 안 문드러져요. 그래서 부추 갖고 바로 먹으면서 덕담 나누는 게 이제 부침개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광고로 가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캡사이신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우먼 3번 신봉선 씨였습니다.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 오늘 권대현 박사님, 선킴 교수님 한식의 역사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우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청하면은 꼭 한번 다시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허지웅 권대영 선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